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 V8 AB LWB 디젤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의 주행거리는 36,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고요. 전면 유리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범퍼 쪽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고요. 3.97mm 5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측면 카메라 있고 도어 쪽 보시는데요. 전동 사이드 스텝 있고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쉬면은 도어 쪽도 역시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4.50mm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전동 트렁크고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고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접어주시면 차박하기에도 좋은 공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고스트 도어랑 전동 사이드 스텝 확인할게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하고 전동 사이드 스텝도 작동 잘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도 역시나 깨끗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역시나 컨디션 좋습니다. 내쪽 다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화사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손상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메리디안 사운드입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6,385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핸들 열선 블루투스 있고 핸들 뒤편에 패드 시프트 그리고 전동 핸들 있습니다. 작동 아주 잘 되네요. 이어서 위쪽에 있는 썬루프 보겠습니다. 썬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이어서 앞쪽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이용 가능하고요.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진기어도 한번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 뷰도 굉장히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차량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듀얼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리어 쪽 오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요. 뒷좌석에 있는 열선이랑 보시면 통풍 시트도 조절 가능한 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보겠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서스펜션 조절, 오토 스탑,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먼저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랑 스피커 들어가 있어서 지루할 틈 없이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보조석에 워크인 시트 있고요. 작동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팔걸이도 있었고요. 가운데 쪽 수납 공간에 현재 헤드셋 보관 중입니다. 시각잭 이용 가능하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2열의 오토 에어컨,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커튼 조절 버튼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위쪽에 있는 선루프 편리하게 조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팔걸이 안쪽에 현재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이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이제 커튼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3인 앉기에도 아주 넉넉한 공간 확보되고 있습니다. 선루프 역시나 개방감 좋고 뒷좌석에서도 전동 시트 이용 가능합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보시면은
실제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고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볼 차례고요. 이제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4세대 4.4 SD V8 AB LWB 디젤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